최근 목포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인부가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7일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50대 남성이 광주의 5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